배가 잘 돼 있다 그러면 바디가 이제 세지가 않고 그다음에 패드가 잘 워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게이지가 10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보통 이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러는데 지금 한 4.5, 5 정도니까 좀 어디가 안 좋다는 건데 이제 이렇게 눌러보고서 패드를 해보면은 패드 게이지가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 키 같은 경우에 누르면은 거의 2에서 1까지 내려가는데 지금 이제 요 패드가 실링이 안 좋다는 거예요. 소마는 원래 그리스어로 몸이란 뜻인데요.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지하에 연습실이 있는데 교회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오픈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하실을 저희가 오픈 공간으로 열어놓고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연습도 하고 그래서 수리하는 동안에 뭐 거기서 잠시 쉰다든지 하여튼 그런 공간으로 오픈해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해서 제가 소마라는 이름을 스테이트 칼리지 사우스이스트 테크니컬이라 해서 미네소타에 있는 레드윙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이런 그 관악기 수리 과정 코스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데고 역사가 좀 깊은 데고요. 이제 워싱턴 유니버시티인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그 MBA 과정을 제가 이제 했었습니다. 그래서 스트라빈저라고 이제 현존하는 분이신데 그 스트라빈저 패드라 그러면 플루트 쪽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. 그래서 그 완전 프로페셔널 플레이어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본인한테 직접 이제 수리하는 과정을 배우고 나서 그러니까 서티피켓이 있어야지 자기 그 스트라빈저 패드를 이제 공급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고요.